윤석열 대통령 사주 감성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동자법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첼침에 텔레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봤을 때 다른 사주를 풀어봤을 때는 이재명 씨가 될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남아서부터는 얼굴 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을 썼다. 왕관을 쓰고 계시더라. 이게 빛과 색이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 해가지고 우리 신도들이 전화 와가지고 누가 될까요? 그러길래 일주일 후에 이게 바뀌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 이렇게 판단이 쓰더라고요. 얼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관상은 볼 양쪽 볼 보면 많이 솟아있고 코는 조금 빈약해 보인다는 것은 동서남북 이마하고 양포로고 이 밑에 턱부위 그리고 코는 본인의 토 본인을 뜻하는데 포 부위가 조금 연약한 것이 본인 주장이 약한 분이시다 이렇게 판명이 되는데 볼은 신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신하들의 말을 조금 귀들이지 말고 본인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갔으면 좋겠다. 본인 주장을 좀 많이 펼치고 그러면 코 부위도 많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관상이 악어상이다. 이렇게들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하의 기운이 양포를 보면 신하의 기운, 신하들의 기운이 너무 세다. 신하라는 것은 좋은 옆에 두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전문가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하고 주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우리 국토부라든지 이게 국방부라든지 좀 전문가인 분들을 등용해가지고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정성 있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많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나마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코 부분이 자기적인 카리스마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면 인상도 변하듯이 코 부위, 지렛공 부위가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차후에 한 1, 2년 지나다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다듬어지지 않을까. 부동산도 다듬어지고 우리 국민들 생활하는데 많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조금 카리스마인 자기 주장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심은 살아있으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나갈 우리나라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사주와 관상으로 이제 알아봤는데요. 먼저 몇 가지 여쭤볼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과 관계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제 타격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나마 그걸 난 반대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뭐 폭격을 하고 나면 옛날 정치 같은 경우는 현 후세 정치 같은 경우에는 뭐 뭘 보내주고 뭘 쌀이라든지 뭐 많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현 시세로는 대통령께서 잘 하신다고 나는 저라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 해도 전쟁이 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다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꼭 전쟁이라는 것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일어나는 전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물자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판도가 바뀌는데 꼭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등용해가지고 현 우리가 국민이 생각했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 선생님은 계속 이제 그 주변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 예. 주변에 좋은 인물을 두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것은 좀 기운이 어떤가요? 제가 볼 때도 여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법사가 이렇게 해서 말을 해가지고 옮겼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본인 주장이 그렇게 현 대통령, 현 정부가 주장을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따라줄 수밖에 없다. 찬양을 해주든지 어차피 본인이 대통령께서 옮겨갔으니 현 정부가 우리 경제를 많이 잡아주면 잘된 것이고 현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더 삶이 어려워지면 옮겨가지고 우리 현 정부가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다 죄와 벌은 현 정부의 주권인 대통령께서 책임지시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별로 나쁘진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많은 듣기로는 풍수지리상 나라의 왕궁이 있는 터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용산터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지금 옛날에 저기 청와대 자리를 같은 경우에 잘된 사람이 잘된 역대 잘된 대통령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용산을 옮겨가가지고 용산터는 그렇게 제가 볼 때도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나쁜 터는 아니다. 그 청와대 자리보다는 청와대 자리보다는 좀 그래도 기운이 많더라 이렇게 느꼈는데. 그러면은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채울 것이다 못 채울 것이다 로 이야기가 많이 나눠지고 있어요. 예. 선생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관상이나 운기로 봤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리더십을 잘 키우시면은 5년 무사히 채우지 않을까. 만약에 양볼에 있듯이 신하든지 옆에 조금 안 좋은 본인 주장보다 안 좋은 신하들의 말을 많이 기울이면은 좀 채우기가 힘든데 제가 볼 때는 5년 무사히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자국당입니다.